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한창인 요즘. 시작하기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잇따라 터져나오는 이변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월드컵을 즐기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끼지 못해 잔뜩 심술이 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 세계의 왕따 중국인들인데요. 이들의 분노는 급기야는 공산당과 시진핑을 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한국의 축구 경기에서 30초가량이 검열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단 한 방에 중국몽에서 깨어나버린 중국인들은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 시진핑 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선 폭동까지 일어났는데요. 중국 현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신승리라는 말의 원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인들의 습관적인 자기합리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요. 중국인들의 이런 본성은 이번 월드컵에서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중국 국가대표팀은 축구를 못합니다. 뭐 14억 인구 중에 축구가 되는 사람 11명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독재자인 시진핑이 축구를 좋아하고 당연히 중국 국대도 잘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진핑만큼이나 축구를 좋아하는 다른 중국인들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가 무색하게 중국 대표팀은 월드컵 본선에조차 진출하지 못하고 침몰했습니다. 사실 중국 축구가 없는 월드컵 본선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중국이 조별리그라도 진출했던 것은 월드컵이 시작된 이래 2002년 단 한 번뿐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인들의 영문을 알 수 없는 자존심은 자기들이 축구에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나 봅니다. 시진핑이 알려지지 않은 엄정한 위법 혐의로 중국 대표팀의 감독을 잡아가서 사실상 숙청해버린 것입니다. 이걸로 이번에도 세계인의 축제에 낄 수가 없게 된 중국인들은 월드컵을 즐기는 각자의 방식을 찾게 됩니다. 그나마 가장 얌전한 방식은 아시아 국가라는 동질감에 기대서 다른 아시아 국가의 응원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전통의 강호로 불리던 국가들을 잇따라 꺾으며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이 방식은 그런대로 하는 맛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크게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응원은 아니었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활약을 보며 이들이 내보인 감정은 질투였습니다. 이웃나라고 체격도 비슷한데 왜 자기들은 이기질 못하느냐는 겁니다. 몇몇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좀 더 추하고 노골적인 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마다 챙겨보는 주제에 눈에 띄는 아무나 붙잡고 헐뜯는 것이죠. 물론 한국과 우루과이의 경기도 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4일 경기 후 중국 포털사이트를 떠들썩하게 한 검색어가 있었으니 바로 한국 소동작입니다. 여기서 소동작은 중국에서 얍삽한 행동이나 꼼수를 뜻하는 말로 한국이 우루과이전에서 꼼수나 부리면서 더티 플레이를 해서 무승부를 이끌어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랍시고 축구 경기라면 당연히 나올 만한 태클이나 몸싸움을 악의적으로 캡처해서 내걸어놓고 있었죠. 그리고 소동작은 차라리 보는 사람을 설득하려는 논리라도 있지 이보다 더한 것도 있었는데요. 한국 팬 시끄럽다라는 검색어였습니다. 우루과이전을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알 것입니다. 마치 홈구장에서 뛰는 것이 아닌가 착각하게 만드는 경기장이 떠나가라 울리는 대한민국 네 글자의 외침을 말입니다. 모름지기 스포츠 경기에서 관중들의 응원이란 것은 그곳에 있는 선수와 관중과 중계를 보는 먼 곳의 팬들까지 한 마음으로 묶어주는 하나의 문화이자 약속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오랜만에 듣는 우렁찬 응원 소리에 한국 대표팀은 역사에 남을 만한 경기력을 펼칠 수 있었고 중계를 통해 경기를 함께한 많은 사람들도 응원을 통해 콧잔등이 시큰해지는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중국인들은 경기장을 시끄럽게 한다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기야 축구를 못하는 중국인들이 모여서 축구 경기 응원하는 맛을 알 턱이 없지만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번에 보여준 정신승리의 최고봉은 따로 있었습니다. 카타르에서 소비되는 물건들이 죄다 중국산이라면서 월드컵이 흥할수록 돈은 자기들이 버는 거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너무 새로운 관점이라서 다른 나라에선 뭐라 대꾸할 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되니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게 됐나 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8%가량이 중국인인데도 나머지 세상 모두가 어울려 노는 동안 자기들은 코로나로 봉쇄된 도시에 갇혀서
인터넷으로 다른 나라 헐뜯기나 하고 있으니 비참했겠죠.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호주 방송사의 동아시아 특파원 빌 퍼틀스가 공개한 한 영상이 시작이었습니다. 영상에는 호주 SBS와 중국 CCTV의 축구 중계 방송을 각각 틀어놓고 비교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중국 쪽 중계가 30초가량 늦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통신의 문제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관영 방송인 CCTV가 그 30초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관중들의 모습을 지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팬들을 비추는 화면은 감독이나 경기장을 비추는 화면으로 교체되어 송출되었고, 이 영상이 공개될 때까지 중국인들은 카타르에 있는 사람들이 노마스크로 응원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과 우루과이의 경기 때만 해도 한복을 입고 나온 관중들이 그렇게나 많았는데도 어쩐지 중국이 조용하다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 관중이 뭘 입고 갔는지 이전에 어떤 관중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공산당과 CCTV가 마스크까지 검열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중국인들은 말 그대로 현타가 왔습니다. 전 세계가 월드컵을 보고 함성을 지를 때 중국인은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마스크를 잘 쓰는지 확인한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모습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바이러스가 휴가 갔다고 얘기했다. 우리가 사는 행성이 다른 거냐? 코로나 바이러스는 카타르만 피해가는 거냐? 첫 보기에도 격한 반응들이 중국 SNS를 통해서 검열을 뚫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만 믿고 따라오던 중국인들이 방역망이 끝내 뚫려 매일 3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시진핑 본인까지 코로나에 확진당하자 그렇잖아도 믿음이 흔들리던 차였을 겁니다. 그동안 잊을만 하면 대도시건 소도시건 가리지 않고 무작정 봉쇄를 걸어버리고 성능을 의심받는 백신도 맞아야 하고 PCR 검사 인력만도 겨우 충당해서 정작 치료할 여건은 되지 않는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스크 없이 환하게 웃으며 응원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 그간의 울분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리로 뛰쳐나온 행렬은 주요 대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은 백지를 들고 나와 새벽까지 밤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계속된 코로나19 봉쇄 반대 시위가 이어져 베이징 등 일부 주요 도시에선 일부 시민들이 28일 이른 아침까지 해산을 거부했습니다. 중국 시민들이 이날 대거 백지를 들고 시위를 벌이며 백지는 이번 시위의 상징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시위는 베이징, 상하이, 청두, 우한, 광저우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이어졌는데요.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당국이 시위대를 강력하게 탄압하고 체포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시위가 진행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공산당 퇴진과 시진핑의 하야를 촉구하는 부호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중국 전역의 50개 대학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27일 베이징대와 칭화대에서 학생들은 자유가 승리한다고 외치며 봉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청두시 남서부 지역에서도 대규모 군중이 모여서 백지를 들고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종신 통치자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외쳐 시진핑의 사면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언을 해 충격을 줬죠. 우한에선 시민들이 코로나19 봉쇄 바리케이드를 철거했고 란저우에서도 시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요원들의 텐트를 철거하는 한편 검사 부스를 공격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충칭에서는 한 남성이 주민들과 방역 요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국의 방역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습이 담겨 제2의 탱크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봉쇄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는 채소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한 뒤 방역 요원들을 향해 앞잡이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세계에는 오직 한 가지 병만 있다. 바로 자유가 없는 것과 가난이라며 우리 중국인들은 지금 이걸 다 갖고 있다고 말했죠. 또 우리는 아직도 사소한 감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자유가 없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시 정부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과오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의 발언에 환호하며 호응하던 주민들은 경찰과 방역요원들이 이 남성을 체포하려 하자 힘을 합쳐 제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행동이 지금의 중국을 바꿀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진핑은 이미 3연 힘으로 자신의 독재 체제를 확고히 했으며 그 힘으로 천안문의 사례처럼 이들 역시 군홧발로 무참히 짓밟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작 공놀이에 흔들릴 만한 권력이 앞으로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겠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